2, 3, 4. 2, 3, 4. 5. 야, 야 이거. 생각보다 사람 많이 잡는다. 약간 중간에 꼴보기 싫어져요. 그래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어떡해. 한국 형은 그냥 너무 좋아해. 아니, 내가 이건 분명히 일반인이 할 수 없는데 이걸 다 하고 아, 너무 좋다고. 다음 주에 또 오시더라고. 너도 목요일날 와라, 이제. 너 축구도 좋아한다 그랬잖아. 축구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요일날 요거 하고 축구하러 가거든? 목요일을 아니, 스케줄 빼달라고 그래. 이 운동을 하고 축구도 하세요? 그럼 요거 하고 이제 밤에 축구를 가. 하루를 유산소의 날로 정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운동을 해볼까요? 워밍업 해야 될까? 그럴까? 하자 워밍업 하자. 오늘 제가 형님 혼자 감당해서 제가 벅차가지고 저도 한 명을 더 불렀어. 그래. 여기 이제 누구? 준영아! 아, 우리 홍준 선수. 우리 저기 배우. 레드. 홍준 선수 잘하시네. 알아? 홍준 선수. 아, 알죠. 뭐 우리 뭐 항상 하는 대로 워밍업 먼저 하고. 형님 좋아하시는 워밍업. 진짜 죽을 수도 있어. 엄청 힘들어. 오케이. 시작합시다. 말뛰기라는 자세 할 거예요. 엉덩이는 뒤로 쭉 빼고 네, 이 상태에서 준비 있고 하면은 뒤꿈치를 들고 저렇게 발을 최대한 빠르게 펴가지고 숫자 하나 하면 커피 둘 최대한 빠르게 하다가 제가 숫자를 세면 빠릅니다. 하나 빠르게 더 빠르게 더 올려 더 올려 더 느려 더 느려 네. 정말 때려. 와 너무 느렸어요. 와 좀 더. 어 야 힘들어. 느렸어. 왜 이래 형이. 어 야 힘들어. 느렸어. 왜 이래 형이. 야 힘들어. 어 발 발이 안 떨어져. 발이 안 떨어져. 야 안 된다. 발이 안 떨어져. 발이 안 떨어져. 예 최대한 빨리. 어디 어. 멈추면 안 돼. 멈추면 안 돼. 멈추면 안 돼. 열. 그냥. 워밍업 12가지 중에 이제 하나 있습니다. 워밍업 12가지 중에 이제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는 형님이 좋아하시는 거. 뭐? 팔을 거는 거. 뛰어넘고? 뛰어넘는 거? 이거. 하고. 그리고 이거. 하나. 이런 식으로 잘하더라고. 오케이. 가봅시다. 오케이. 준비. 네. 자, 이걸 누가 빨리 하나 해봅시다. 아이, 뭘 또 그런 거래. 승부 한번 하실까요? 15개. 15개? 승부 한번 하실까요? 15개. 15개? 15개. 쟤 승부욕이 좀 있네. 야, 이 아저씨 이겨서 뭐 하려고 그래. 여기 민첩성은 확실히 있어. 오케이, 그렇겠지. 15개 한번 가십니까? 알았어. 15개? 15개? 네. 오케이. 15개. 준비.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잡았다. 밀려요. 아홉, 조금 밀린다 이제. 아홉, 조금 밀린다 이제. 쳐준다. 열. 이겼다. 하나. 둘, 셋. 넷! 넷! 숫자 뜨죠? 이게 와트가 나와요. 와트가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 내 파워가 얼마나 센지를 알 수 있어요. 와트는. 아 그럼 파워 센지 알고 싶지 않으면 살살 해도 되나요? 제가 알고 싶어요. 제가 알고 싶어요. 이거 너무 힘들어 근데 이거. 본인 알고 싶어하지 않지만 저는 또 제가 또 형을 알고 싶고요.
왜 알아야 되는 거야? 제가 알고 싶어요. 제가 알고 싶어요. 아니, 저도 형이 모든 걸 알고 싶어요. 왜 알아야 돼 이거? 모든 걸 알고 싶어요. 그냥 뭐 알아서 하면 되지. 이런 사람은 아니 다 조절하면서 하면 되지. 어느 정도일까? 와, 아니야 나 이거 안 될 거야. 나 지금 발 조심하시고요. 다리가 지금 상태가 이게 좀 내려줄게요. 펌핑이 너무 다리가 짧으시네요. 아니야 나 다리 길어. 다리가 이렇게 짧아. 올려야 돼. 야, 나 올려야 되는데. 와 이게 깜짝 놀랐네. 야, 아니라니까. 안 닿으시는데. 아니지. 야 이. 됐습니다. 야 너무 낮은데? 낮아. 아 이거 기록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낮아서. 딱 맞는데요 지금. 봐봐 지금 다리 뺐을 때. 딱 맞는데요 지금. 봐봐 지금 다리 뺐을 때. 운동 삼아. 6초 동안 할 거예요. 이거 끝까지 밀어야 되죠 끝까지. 6초. 밀고 당기고 이거를. 짧게 하면 안 되지. 네, 끝까지. 끝까지 길게. 이 형 막 2천 나온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파워라서 잘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야 아니야. 준비. 야. 준비. 시작. 고! 어 예. 잠깐. 고! 어 예. 2, 3, 1, 2, 3, 4, 2, 3, 4, 5. 야, 야 이거 야 이거 1100, 1100, 1100, 1100. 아이씨. 상황인데. 잘 살았어, 잘 살았어. 잘 살았어. 잘하는 거 치워줘. 잘 살았어. 야. 야, 살살했어, 이거 봐. 예! 살살했어! 살살. 아, 살살했다, 야. 자, 이제 몸 다 풀었으니까. 네네. 본격적으로. 아, 미친. 단추 너무 어려워. 단추 올려. 밑에도 또 잘 잡아야 이게 또. 이게 맛집이 있거든. 맛있게 잡아주는 데가 있어. 아우, 나 밑에 안 친 지 오래됐네. 아우, 진짜. 뎁. 원투. 원투. 오야 오야 오 한번 더 에이 다시 원투 쓰 오 오케이 아 아니,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힘들잖아! 아니, 좀 말 좀 맞춰봐야겠네. 아, 너무 좋은데요? 헤이, 파이! 아. 오! 오! 아, 배가 땅타네. 아이. 오케이! 아하! 이거 아프셨나 보다. 아니, 전혀! 아니, 전혀! 아무 씨 안 한데? 아니, 전혀! 아, 이게 아팠어, 이거. 전혀, 아니, 아니, 아무 씨 안 한데? 손, 아니, 손 때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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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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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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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때려, 때려! 오케이!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들어와! 들어와! 아, 여기 안 되는데. 들어와! 아, 여기 안 되는데. 아, 때려, 때려, 때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뮤지가 또. 아, 뮤지가 또. 아이고, 뭐야. 이거. 뭘 또 사왔어? 아니, 뭐야? 이게 뭐지? 어? 아니, 이거 뭐야? 집에 처음 오는데. 아, 와. 이게 뭐야? 이렇게 많이 사왔냐? 이게 이거 뭐 밥인데? 처음 뵙겠습니다. 아, 그래 나 아니 내가 뭘? 시간 되면 오라 그랬어 안 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알았다고 들려 한번 자기 직접 확인해 보고 싶다고 들린다고. 어떻게 누가 재훈이 형 오른쪽에 앉을 거야? 저요. 저요. 그냥 어디든 앉아라. 제가 프로 아니 뭐 앉는 거야 뭐. 앉는 거야 뭐 그래. 이거 뭘 사온 거야 유지야? 이거 앉아. 형이 되게 좋아하는 거잖아요. 뭔데? 곱창. 아 곱창 좋아해. 어. 와 곱창 사왔구나. 어쨌든 내가 곱창 역시 너 다르다. 아니, 이제 먹을 게 하나도 근데 막창을 더 좋아하시는데. 근데 막창을 더 좋아하시는데.
어? 오, 아니야, 아니야. 재훈이 형이 이거를 어, 하루도 어. 빠짐없이 먹는. 맞지? 아니, 그 정도면 어? 하루도 빠짐없이 먹는다고요? 아니, 하루도 빠짐없이 먹지. 이렇게 날 알고 있잖아. 그 정도면 하루도 빠짐없이 많이 봤지. 어. 아니, 아니, 아니. 좋아하시는 거. 응. 아니, 쌈 싸먹는 거 알 거예요. 아, 안 좋아하십니까? 아. 형이 상추를 잘 안 드셔. 이거 깻잎인데요. 깻잎도 잘 안 드시고. 아. 앞으로 뭐 형을 조금 이 모실 생각이야? 어. 이 모실 생각이야? 견제하시는 거예요 지금? 견제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못 먹겠네. 이제 쌀보라다. 나 걱정이 돼서 그래. 어. 왜 왜요? 왜냐면 지난 10여 년 동안. 네. 어. 너 같은 동생들 수두룩하게 잘려나가는 걸 내가 수두룩하게 잘려나가는 걸 내가 정말 많은 동생들이 지금은 이제 소식도 모르는 채 아. 그래서 이제 너도 혹시라도 그때까지 너 형 생일은 아니 언젠지? 7월 24일이요 아, 어떻게 알았어? 7월 24일이요 아, 어떻게 알았어? 양력으로 이야 이혼하신 년도 알아? 이혼하신 년도 알아? 이혼하신 년도 알아? 아, 그런 거는 왜 그게 뭐가 중요해? 아니, 다 형 역사고 기록인데. 어? 15년이야, 15년. 15년은 무슨 15년이야? 15년 아니잖아. 어, 13년 말이야, 14년이다. 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 아, 잘 모르시네. 아, 깔끔하게 끝난 게 15년 아니지. 어, 깔끔과 덜 깔끔이 차이가 있습니까? 완전히 끝난 거하고 어, 법적으로 끝난 거하고 아, 마음으로 먹었을 때랑 사실 기분 좋을 때는 얼마든지 같이 있을 수 있는데 예, 예. 이게 힘든 시기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끈끈하잖아. 아, 그렇지, 맞아. 아직 규진이가 이제 형들 힘들 때도 좀 같이 있어봐야 되고 저는 이제 좀 뭐 이 생각도 맞지만 힘들 때가 다신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옆에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계속 해드릴 거기 때문에 나도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힘들 때가 세 번이 더 오더라. 그리고 형이랑 나랑은 할 수 없는 얘기 한 배를 탔어. 어? 한 배를? 그 코인도 같이 들어가 있어. 그 코인도 같이 들어가 있어. 그리고 뭐 그러니 뭐하러 해 애들은 뭐 모든 재산을 공유하고 할 얘기가 따로 있지. 아, 근데 진짜 약간 거의 부부처럼 너 좀 멀었다. 다른 관계라니. 재훈이 형이 아마 이제 가까워지면 굉장히 많은 콜이 있을 거야. 예. 그때마다 스케줄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콜에 응할 수 있어? 예. 야. 어? 다 포기하셨습니까? 나는 라디오 그만두려 해서 그만뒀어. 라디오 그만두려 해서 그만뒀어. 아, 그걸 또 왜 해외여행 일정이 안 나오니 어. 라디오를 그만두래. 아, 그만둬. 진짜 그만뒀어. 그만뒀잖아, 지금. 어? 그만뒀잖아, 지금. 와. 어? 할 수 있겠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는 뭐, 일단, 재훈 형님이 하는 스케줄만. 넌 지금 벌써 빠꾸야. 너는 그러면 뭐 하나 보자. 코빅하고 노빠꾸하고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 어떤 걸 선택하고 싶어? 자. 코빅하고 노빠꾸하고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 어떤 걸 선택하고 싶어? 오. 자 하나 둘 셋. 노빠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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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 코빅을 안 한다고? 야, 근데 거기가 너의 본. 야, 너는 그냥 엄청 됐는데? 아, 너는 충분히 날 또 배신할 수 있는. 너는 이번 테스트에서 탈락하셨습니다. 아이고. 나한테 한번 물어봐요. 어. 코빅이냐, 노빠꾸냐. 만약에 내가 규진이야. 코빅이야, 노빠꾸야. 하나, 둘, 셋! 둘 다 그만두겠습니다. 어, 그럼 왜? 저를 키워준 코빅을 그렇게 나올 순 없고 어. 둘 다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아
그만두는 걸 좋아하시네. 그만두는 걸 좋아하시네. 그냥 놀고 싶으신 거네요. 야, 야, 일은 그만두는 그러니까. 맛에 하는 거야. 너 내가 보니까 형이랑 성향이 비슷하네. 그냥 놀는 게 좋은 거네. 한번 그만둔다. 난 사실 이 탑 라인이라고 하면은 예. 재훈이 형이 1등 아니냐 웃긴 걸로는 맞아 맞아 어? 가수인데도 우리 그쵸, 형들이 그쵸. 한심할 정도로 형이 웃기니까 탑 라인하면 좀 웃겨야 되거든. 탑 라인하면 좀 웃겨야 되거든. 뭐 기본적으로 막 한석규 형님 많이 했었고 김동률 형님. 주대가 만든 세상이야지. 주대가 만든 세상이야지. 내가 만든 오른팔이야 이씨. 오 해피를 이경현 선배님이 좀 시처럼 읽는 거를. 야 버전업을 하죠. 버전업을. 이런 거지. 골치가 아프다답니다. 골치가 아프다답니다. 콧물이 시큰데네 그래? 세상에 어째 내게 이래. 오 해피. 붐. 붐. 자 이런 거를 재훈이 형이 좋아해. 아. 비방용을. 비방용 좋아하시죠. 비방용을. 아 섞어야지. 아 비방용. 사실 노파코에서 그런 기회가 많잖아 사실. 그렇죠. 비방용으로 그러면 먼저 보여드릴까요? 그래 뭐 한번 보여줘.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비방용. 그 남자가 반바지 입고 화장실 갔다 온 모습을 그래 그래. 한번 공중 화장실에서. 이거 궁금한데요? 아니, 지금 반바지 입고 공중 화장실 갔다가 나온 장면. 자, 화장실 손을 닦고. 그거 뭐야? 아니 이게 이건 방송에 나가도 되는데 재미가 없어서 안 돼. 못 난다 못 난다. 와, 좋다. 이제 아침 운동을 해야 돼. 아, 나 이거부터 해야지. 어우, 저거. 뭐죠? 붓기를 좀 빼야 되니까. 오, 왔어? 왜? 오, 보고 있어. 뭐? 뭐해? 눈 붓기 빼는 거. 아, 진짜? 아, 해야지, 이제. 이제 오늘은 내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어?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어? 왜 하루 전날 내려올 것까지 있어? 아, 근데 와서 마음의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생각도 하고, 어? 엄마가 또 막 나 그 방송 긁고 때 빼든 거 봐. 뭔데? 왜 안 씻었어? 씻어야지 이제. 아유 씻고 들어야지. 어딨고. 동원님이 나의 미우새에서 나오는 지저분한 이미지 이런 것도 약간 좀 걸려. 되게 싫어해. 그러니까. 되게 싫어해. 그러니까 오늘 내가 발 악질 이런 거 막 더러운 거 하는 거 진짜 싫어해. 아유 더러운 거 하는 거 진짜 싫어해. 그러니까 오늘 완전히 목욕 재개라가나? 완전히 목욕 재개라가나? 뭐라고? 아무튼 목욕하고 깔끔하게 해서 어머니하고 이거 하면 아주 이야 저렇게까지 열심히 씻고 닦고 개선하는구나 이런 이미지 이런 이미지 그런 이미지가 중요하지. 이렇게 이렇게 굴려가면서 닦아야지. 이렇게. 뭐야 그 검정색? 뭐야? 뭐냐고. 이빨 베.
수준으로 닦으면 진짜 깔끔해진대. 수준으로 닦으면 진짜 깔끔해진대. 아, 저 숟가루. 가봐. 까매졌어. 예? 까매. 아닌데? 까마만 따 왜 이래? 아, 씨, 뭐야, 이게. 뭐야, 까매졌는데? 입술도 까매졌어. 아이씨. 아, 뭐야, 이게. 이게 뭐야, 까마졌는데, 얘가? 입술도 까매졌어. 어떡해? 이렇게 닦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리라고. 그치. 그러면서 이제 후진하듯이. 그럼 그렇게 되면 손언니가 안 닦인 거잖아.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오라고. 알았다고. 내가 딱 나 50이야, 나이가. 내가 알아. 그렇지. 아우, 야, 진짜. 아, 그럼 왜 이렇게 길렀어, 근데? 길른 거야, 또? 나도, 너도 강아지 길르잖아. 반려톱이야? 갈등에 털 여자들이 싫어하나? 그렇지. 갈등 털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니? 아, 그래도 털 매니아들 있지 않을까? 어휴. 와, 좋습니다. 난 오늘 사실 임영웅 스타일로 한번 해보려고. 임영웅 스타일로 한번 해볼래? 임영웅 어떻게 했지, 우리가? 어머님이 임영웅 씨 좋아한다고 해서. 임영웅 어떤 스타일이지, 머리가? 자, 그러면은 여기 계세요. 내가 입고 딱 멋있게 나올 테니까. 옷을 많이 갖고 왔더만. 그래, 갖고 왔지. 딱 여기 나올 때 느낌을 봐봐. 뭘 갖고 왔길래 대체? 난다 이 길을 걸으며. 오? 오빠 차. 아이씨! 오빠 차. 오빠 차. 아이씨! 어, 라인 봐. 너무 싫다. 너무 싫다. 여기도 와이셔츠만 딱. 오빠랑 동대문 갈래? 오빠 동대문 싹 한번 한 줄 털어줄게. 봐봐, 그렇게. 아니. 말리진 않을게. 알았어. 말리지 않을게.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다. 와, 저런 걸 왜 들고 온 거야, 대체? 아, 장난하지 말고 좀 제대로 입고 나와. 아, 이제 못 기다리겠어. 미치겠다. 제대로 입어봐, 한번. 제대로 입어봐. 제대로 좀 입고 나와. 우리 엄마 단정한 거 좋아해, 깔끔한 거 좋아해. 단정한 게 아니라 깔끔한 거. 에? 깔끔한 거. 어머. 와. 괜찮아? 어? 이게 제일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잠깐 놀러 가는 거지. 어. 우리 어머님 만나러 가는 거야. 어.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어. 딱 실내에서 딱 벗고 있게. 실내에서 딱 이렇게. 어. 복대 할까? 응? 복대까지 하면 패션이 완성할 것 같아. 어? 진짜 다리가 짧구나. 나 다리 짧아. 아휴, 씨. 아휴, 좀 찍어. 이렇게 좀. 엉덩이 봐. 어머나. 아, 짜증나. 잘 뺄게. 안 붙어, 어떡해. 안 돼, 생각. 안 돼. 됐잖아, 아까 됐잖아. 됐지? 윗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윗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눈이 올라가서, 아하. 복대하는 게 나아.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까지 어떤 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되네. 네네네. 처음 와보긴 처음이거든. 아, 처음 왔어? 네. 아, 어머님이 자주 오시는 공방 맞죠? 맞아요. 어머님이 이제. 아, 어머님이 자주 오시는 공방 맞죠? 맞아요. 어머님이 이제 집에 보면은, 지민 씨 집에 보면 그릇들이 다 여기서 만들어져서. 맞아요. 혹시나 제 얘기 하신 적 있으세요? 준호 씨 얘기는 못 들었어요. 왜냐면 못 들었네. 저희도 이렇게 먼저 말씀을 꺼내기도 그렇고. 아, 좀 어렵긴 하지. 하긴 먼저 하긴 좀 그렇다. 지민이 얘기는요?
아유, 지민이는 그냥 항상 우리 지민이 아깝다 우리 지민이. 아 아깝다고? 아깝다 우리 지민이. 아 아깝다고? 지금은 대전인데 네. 대전에 계신 저희 어머니도 네. 지민이가 아깝다. 무슨 생각으로 널 만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아니 준우 오빠 동생 이제 미진 언니라고 있는데 미진 언니도 왜 만나요? 어머님이 좋아하실 만한 그릇을 좀 사서 가려고. 오. 야. 그래서 엄마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고 싶어. 그 취향이나. 맞아요. 차라리 엄마가 어머님이 좋아할 만한 좋아하실 거. 만한 취 어떤 거를 어떤 게 좋으려나? 본인이 골라봐봐. 그래도 비싼 거 좋아하지 않으실까?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어머니 집에 이거 이런 거 있으시나? 있어, 있어. 차 드실 때, 아 있어. 여기서 만들어 가셨어. 아 만들어 가셨어? 어머님이 이제 약간 정원 그런 거 좋아하시고 맞아요. 정원에 올려놓는 거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엄마는 저런 것도 좋아해. 뭐지? 조그만한 풀, 꽃 같은 거 이쁘게 뽑아서 여기 어머님이 꽃다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 거구나. 이런 강아지들도 이런 강아지들도 이런 그거 용도거든요. 네, 이런 거 넣어놓는 것도 좋아해요. 그건 뭐 담는 거예요? 그렇게 이건 뭐 담는 거예요? 그냥 꽃 마당에 피어 있는 꽃 한 송이 이렇게 쏙 집어넣는 거. 그러면 강아지랑 어머 이렇게 세 마리 사도 그래, 이렇게 세 마리. 그럼 그렇게 해서 드리자. 네, 요렇게 너무 예쁘다.